충북에서 유일하게 국제영화제를 치르는 제천시지만 정작 제천에는 영화관이 없습니다. 유일한 영화관이 경영난으로 문 닫은 지 1년이 다 돼가자 자치단체가 임시 영화관을 만들려 했는데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현재 감독. 지난 9월 열린 제천국제음악영화제. 20주년을 맞아 화려한 성인식이 기대됐지만 정작 현실은 영화관 없는 영화제였습니다. 영화 축제의 중심이었던 멀티플렉스는 지난해 폐업했고 그 뒤 문 열었던 영화관은 올 초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결국 도심 이곳저곳에 대체 상영관을 만들어 가까스로 영화제를 치렀습니다. 저희는 충분히 이제 준비를 했고 저는 다른 것보다는 뭐 핑계는 아니고 사실 저희가 올해 제천시가 영화관이 없습니다. 국제영화제 개최 도시인 제천시로선 영화관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 일부 시민이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낼 정도로 문화 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한방생명과학관 대강당을 한시적 영화관으로 꾸미는 계획을 냈지만 의회에서 관련 예산 3억 여원을 삭감하며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시민들의 그 접근성이라든가 또 시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을 하고 심도 있게 또 논의한 결과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임시 영화관조차 해를 넘기게 됐고 민간 영화관을 구제할 수도 없어 제천시로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민간 영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일단은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일단은 그것들이 좀 잘 될 수 있게 기다려주는 게 1번이라고 보고 그 이후 문제는 그리고 결정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의회와 소통을 거쳐 내년에 한시적 영화관 조성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0년이 넘는 국제영화제 개최 도시로서 기본적인 영화 관람 시설조차 확보하지 못하며 제천시의 행정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